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제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고 듣기만 해도 재미있네요. 네. 딤나 여인을 보고 반해서 이제 결혼하고자 했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 심판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오늘은 한술 더 떱니다. 이번에 삼손이 보고 들어간 여인은 기생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를 이제 보고 반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총 3명의 여자에게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자 밝히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근본 없는 이방 여인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창녀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 삼손같이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그의 사랑을 그의 약속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시기까지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근데 그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악한 영도 악한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졌어요.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예, 원수, 악한 영은 항상 이렇게 잠복해 있어요. 왜 새벽이었을까요? 밤새 기생과 노름하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다 탈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가서 그 틈을 노리자. 그러니까 항상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됨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취약하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습관을 가질 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위기가 닥쳐요, 삼손에게.
근데 이 삼손이 참 어쩐 일인지 새벽까지 기다리지 않고 밤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3절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기생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그 여리고의 두 정탐꾼 이야기와 또 이렇게 비슷하게 중첩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삼손 벌떡 일어나서 하는 일이 참 가관입니다. 성 문짝들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짝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뜯어내고 그 문을 잠그고 있는 문 빗장까지 다 통째로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도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가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삼손은 이 다곤 신을 상징하는 그 곡식밭을 다 불살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원수들이 가득 모여 있는 집 들어가는 그 문을 완전히 통째로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면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이었어요. 어제 말씀에서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 3천 명이 모여서 힘없이 삼손을 결박해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줬던 그 유다 지파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상의 문을 완전히 다 뽑아내고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예정하신 뜻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유다 지파 통하여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실 거예요. 자, 이번엔 삼손이 또 소렉으로 갑니다. 4절 말씀 이 이후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라. 세 번째 여인이 이제 들릴라가 등장해요. 삼손은 확실히 이 블레셋 스타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 민족들은 유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해변가에 자리 잡은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생김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파무파타를 만난 거예요. 들릴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작은 태양인데 지금 밤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밤이 낮을 그 태양을 삼키려 드는 모습이에요.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또 나른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짝 마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을 상징해요. 넝쿨 가운데 들릴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렉이 넝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고 바짝 마르게 하는 여인이에요. 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 얘기를 대해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는 이제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 딤나 여인에게는 협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들릴라에게는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돈 은 1,100을 우리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15세겔인데 대략 환산을 해 보니까 은 1,100은 70억 정도가 되겠어요. 지금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삼손의 지금 몸값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제시합니다. 들릴라한테. 6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래서 총 세 번의 이제 결박을 시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박의 시도는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말해요. 새 활줄, 새로운 활줄 일곱으로 결박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각각의 결박의 뜻을 한번 이렇게 제가 잘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이 결박을 시도했던 새 활줄 일곱은 완전수니까 일곱은 그리고 이 활줄은 탁월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완전한 탁월함 그리고 뛰어남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박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이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열리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그리고 철학이 발달하면, 기술이 발달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리던 파라다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과학도, 그리고 진화론의 힘도, 의학이 발달돼도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결박을 시도했던 건 새 밧줄입니다. 새로운 밧줄. 밧줄은 아주 조밀하게 얽혀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치밀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충만한 책을 펴놓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계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무리 치밀하게 숱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숱하게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죽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과 베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종교심이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깨달아졌어요. 종교 혼합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재촉해서 졸라서 삼손은 결국 그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마치 이 들릴라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일에 마치 쓰임받는 것 같아요. 그치, 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20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제 머리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원수들의 손에 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결박되어서 그렇게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20절 보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떠나자마자 그가 이제 결박돼서 넘어가는 거죠. 머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떠나심에 대해 깨닫고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바로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여호와가 떠난 자,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 자,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틈은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악한 영의 결박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드디어 이제 삼손을 잡은 거예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갑니다.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1절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바로 우리를 이런 형편으로 살기를 원해요. 악한 마귀 권세는 우리의 눈을 뽑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라버리고 그의 완전한 은혜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의 굴레를 짊어지고 그렇게 빙빙 돌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돈과 안락에 묶여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다 행복하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 보이는 대로 치아라 만듭니다.
더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이는 거 그거 가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TV만 열어도 핸드폰만 열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 가지면 넌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 모릅니다. 죄에 묶여서 계속 반복되는 죄에 묶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치지 않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요.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 삼손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했던 눈이 뽑혔어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딥나에 갔고 가사에 갔고 소렉으로 가게 했던 그 눈이 이제 드디어 뽑힙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가 그 눈이 뽑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의 육신의 모습은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우상의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다곤 신전까지 그를 인도해요. 그리고 두 기둥 사이에 그를 세우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처럼 두 팔을 벌리고 양손으로 그 블레셋 그 중심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살아서 했던 일보다 그가 죽으며 했던 일이 가장 놀랍게 블레셋을 많은 이들을 쳐요. 그가 마지막에 이제 장사됩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이제 드디어 그가 마노아의 가정에서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임하고 하나님은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거다 했던 그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참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다시 마노아의 장사되었더라.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이제 삼손은 삶과 그리고 그의 약속이 완전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삶과 약속이 일치된 삶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육신을 향하여서 쫓아가던 내 눈을 완전히 뽑아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다시 자라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럼 육신의 눈이 뽑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겠어요? 매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 되어 모여 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3절 말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어요. 이 땅의 우상들을 뿌리채 뽑아주소서. 주님,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반복되는 죄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상의 문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헤브론 산 꼭대기로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내 우상을 향한 눈을 뽑아주소서.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눈을 열어주소서. 반복되는 죄를 그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이 시간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육신의 눈을 아버지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깨달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뽑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헤브론 산 꼭대기로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왜 주님이 이번만 주시겠어요? 주님이 그의 생각이 왜 이번만 생각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우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강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삶, 그리고 아버지 원수들에게 이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원수들에게 빼앗긴 이 땅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 앞에 고민과 낙심과 절망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되기를 원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이 다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